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1분 레시피는 믹싱볼로 펜던트 조명 만들기입니다. 최근 체인, 전선을 이용해 천장에 매단 펜던트 조명으로 분위기를 내는 것이 트렌드인데요.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믹싱볼을 활용해 펜던트 조명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믹싱볼, 전선, 페인트, 링 단자, 수축 튜브, 사기 소켓, 전구까지 7가지 재료를 준비합니다. 깨끗이 세척한 믹싱볼을 전선이 들어갈 크기만큼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믹싱볼 전체에 젯소를 2회 칠하고 원하는 컬러로 페인트칠을 해줍니다. 조명에 사용될 전선은 피복을 벗겨낸 다음 전선 끝에 링 단자를 끼워주는데요. 마감을 할 땐 수축 튜브로 감싼 전선에 열을 가해도 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만든 전선을 믹싱볼 구멍에 넣고 사기 소켓과 링 단자를 연결해 주는데요. 여기에 전구만 끼우면 펜던트 조명 완성! 펜던트 조명 하나로 주방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믹싱볼로 만든 나만의 펜던트 조명. 여러분도 한번